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 TV.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한 권씩 책을 추천드리고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어떤 주제에 맞는 책들을 간략하게 추천드리는 내용으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당신을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줄 책 추천 탑 7. 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천에서는 뭐 실질적인 돈을 버는 팁보다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돈을 대할 수가 있는지, 또 돈을 풍요롭게 벌게 된다 하더라도 돈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 행복한 삶의 균형감을 잘 누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 7권을 엄선해서 함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책은 추남 TV에서 이미 추천드린 탈무드에서 배우는 돈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유대인 랍비가 이 돈에 관한 유대인들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적어놓은 책인데요. 내용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에 관한 철학과 사상을 이 정도 레벨에서 묘사해준 책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께 첫 번째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왜 유대인들이 0.2%밖에 안 되는 인구로 전 세계 40% 이상의 부를 가질 수 있는지 그 핵심 지혜의 정수들이 이곳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책이니까 제가 돈에 관해서 본책 중에서 최고의 철학과 사상을 지닌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책으로는 행복한 머니 코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그 원서가 차이가 있는 건긴 한데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머니 테라피라는 책으로 책추남에서는 소개해드렸습니다. 머니 테라피가 이제 절판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머니 코칭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머니 테라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또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너무 잘 여러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책이니까 저희 북살롱에선 이 책만 갖고도 1년 할수 있겠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감정 사이를 잘 파악해 볼수 있는 좋은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도 이제 책추남에서 소개 드렸죠. 원제는 The Soul of Money. 이것도 역시 절판이 되긴 했는데 돈에 관해서 정말로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한 분께서 분이 자선기금 모집가신데요. 이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돈에 관한 통찰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가지는 돈에 관한 관념들, 그리고 새 시대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까지 아주 잘 다루는 책이니까 저는 원제, The Soul of Money, 저 책이 이 책의 제목이 훨씬 더이 책에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참 좋은 책이니까 이 책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네 번째 책은 틀리는 인생은 1%가 다르다. 아마 요 버전은 아마 절판되어 있을 거예요. 책추남에서는 부의 지혜. 지금 이제 9.3만회가 넘어가고 있는 책추남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원제는 The Science of Getting Rich.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과학이라는 월러스 워틀스의 역작이고요. 이 책에 관한 번역본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게 중고도서라도 구하실 수가 있으면 월러스 워틀스의 돈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그리고 위대함에 관한 것세 개를 하나, 특히 위대함에 관한 얘기는 거의 책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합본으로 가성비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 버전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다섯 번째, 가장 최신간이겠네요. 타이토 히토리시의 돈의 진리입니다. 책추남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기 작가이신 사이토 히토리시가 자신의 돈에 관한 경험을 잘 요약해서 나눈 책으로 신간으로 지금 출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함께 참조해 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사이토 히토리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음 책도 이것도 역시 절판된 책이긴 한데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 너무 제가 거의 100독을 넘게 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직접적인 방법에 관한 기술적 내용보다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는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알기로 원제는 천하의 법칙. 어떤 말이든 1000번을 반복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너무도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저로서는 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인생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책에서 나오는 노력하지 마라, 반성하지 마라 그 내용을 제가 이해하는데 무의식의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겨우 이해할 수 있었던 4년 반 만에 이해할 수 있었던 책인데 참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대해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관한 참 좋은 책입니다. 뭐 절판되긴 했지만 많이 이제 그 책들 요새 이거 구하기 어렵나요? 한때는 그래도 많이 팔렸던 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고도서가 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말씀 들으시는 거 보니까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도서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다음은 돈과 인생의 진실. 아, 이 책은 머니 마스터 혼다 켄. 제가 알기로는 돈에 관한 가장 많은 경험을, 돈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인터뷰를 하고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1인인 혼다 켄 씨가 자신의 그동안의 돈에 관한 경험을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혼다 켄 씨의 책은 저는 뭐 여러분 절판된 책들이 많긴 하지만 다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얇게 자신이 쭉 그동안의 것들을 잘 압축 요약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추남 아비스쿨. 책추남은 꿈을 꾼다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꿈, 우리가 미운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날아올 수 있는 꿈, 우리가 거짓나에서 진짜 나를 깨달으면서 자신만의 영웅의 여정을 가장 자기다운 가장 매력적인 최고의 나를 만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그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책추남 나비스쿨을 꿈꿉니다. 책추남 나비스쿨에서는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람의 심층 심리와 또 그것을 건강과 또 건강한 시너지를 낼수 있는 협상에 관한 공부들을 통합적으로 할때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대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세 캠벨은 이것을 Follow Your Bliss, 여러분의 Bliss를 따라가십시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이 그것이 다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 본래의 내 모습대로 내가 이 땅에 온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웅의 여정을 지지하는 학교를 꿈꿉니다. 이 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카페네이버.com 북튜버로 오시면 이것에 관한 내용들 함께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책추남 정모도 있고 책추남 북살롱 심층 독서 클럽이죠. 더 나아가서 책추남 라이프 체인저 코칭 프로그램들이 쭉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나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팁들을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결코 녹록치가 않은 영웅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독한 길 가운데 서로 응원하고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고 또 끊임없이 이러한 지혜들을 반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공간으로서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틈입의 시공간으로서 잘 활용되는 좋은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책추남 행복한 부자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탑셀러 7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